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김계리입니다. 저는 오늘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 지역의 에스닉 집단, 에스닉 경계, 그리고 루안다의 상징,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의 키워드는 이번 연구의 키워드는 루안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에스닉 정체성과 상징입니다.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에스닉 정체성이 서로 충돌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간직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은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신압으로 지워가고 있거나 혹은 변형시키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루안다의 상징 키안다가 에스닉 갈등 상황에서 에스닉 정체성을 지키거나 변형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스닉 프레임은 앙골라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래로 줄곧 그 앙골라 내부 갈등의 핵이었는데요. 따라서 저는 이 에스닉이라는 프레임이 그간 앙골라 사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앙골라의 역사와 사회 문화 구조, 이두 가지의 틀을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2017년, 18년, 19년 제가 그 루안다에서 진행한 현지 조사 기간 동안에 관찰하고 인터뷰했던 내용과 함께 그 문헌 분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제 발표는 첫째,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와 에스닉 구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스닉 문제를 다뤄온 그간의 연구와 그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루안다에서 에스닉 경계는 현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루안다의 상징 키안다가 루안다에 거주하는 대표적인 새 에스닉 사람들의 정체성 유지 방법에, 정체성 유지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앙골라는 아프리카 대륙 남서부에 위치하며 국경의 한 면은 대서양과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아프리카 지도 중에서 노란색 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앙골라고요. 검정색 번개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루안다입니다. 앙골라는 현재 그 루안다 지역에 있던 은동고 왕국의 통치자를 부르는 명칭이었던 응골라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앙골라는 모잠비크, 상토메 프린시피, 카보베르데, 기네비사우 등과 함께 1975년에 독립한 포르투갈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고요. 따라서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포르투갈어권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앙골라는 특히 루안다가 특히 그 포르투갈의 대서양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이후로도 앙골라의 행정, 문화, 해운, 제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루안다가 앙골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루안다에 모여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앙골라의 다양한 그 에스닉 집단 중에서 특히 오빈분두, 음분두, 바콩고는 전체 인구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콩고는 앙골라의 그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음분두는 그 아래 북서부 지역에, 그리고 오빈분두는 그보다 더 밑에 중서부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루안다는 음분두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일찍이 바콩고와 오빈분두 또한 루안다로 이주를 하고 정착을 해서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바콩고의 경우에는 당시 화폐로 쓰이던 짐보라는 조개 껍질이 루안다에서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루안다를 콩고의 은행이라고 부르면서 짐보 관리를 위해서 직접 군대를 루안다에 파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콩고에서 루안다로 직접 군대를 파견할 정도로 포르투갈에 진출 이전에는 그 지역의 패권이 콩고 왕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의 식민 통치를 겪으면서 음분두와 포르투갈 사이에 혼혈이 두각을 나타내고요.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그들은 이제 포르투갈의 가장 많이 동화된 계층으로 다양한 특권을 누리면서 사회 지배 계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앙골라가 독립한 이후에도 음분두 엘리트 세력은 꾸준히 성장을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앙골라의 지역 패권 구도가 서서히 박콩고에서 음분두로 변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빈분두의 경우에는 포르투갈의 진출 이후로 15세기 16세기 이후로 무역업자나 포르투갈의 계약 노동자 혹은 뭐 노예로 많이 루안다로 이주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에스닉 연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에스닉 연구는 크게 원초주의적 입장과 상황주의적 입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원초주의적 입장은 주로 에스닉 집단과 그들이 공유하는 정체성을 본질적이고 영속적이며 정태적인 것으로 전제를 하는 입장이고요. 이들은 에스닉 집단 연구에서 지리적이나 환경적 고립을 전제로 해서 한 집단은 다른 집단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들만의 독특한 성향을 갖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문화나 정체성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그들의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엽 무렵에 이러한 원초주의적인 에스닉 연구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데요. 그 1969년에 바스라는 인류학자가 에스닉 경계와 정체성을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에스닉 정체성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 환경에 따라서 선택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는 그 에스닉 집단의 경계 또한 지리적 고립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집단 간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는 특히 폴리에스닉 사회에서 상호 협력의 바탕이 되고 이로 인해서 각 에스닉 집단이 좀 더 큰 사회 안에서 통합되면서 유대감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루안다에 거주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에스닉 정체성을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어 사용을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제가 그 본 루안다 사람들의 에스닉 정체성은 그 특정 규칙에 따라서 주어진다기보다 자신의 선택의 문제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여기 루안다에서 태어난 오데트라는 사람의 부친은 오빈분두이고 모친은 바콩고인데요. 오데트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떠한 에스닉 집단에도 속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계율을 따르는 모친을 따라서 자기는 바콩고가 될 수도 있고 양계율을 따르는 부친을 따라서 오빈분두가 될 수도 있고 또 앙골라에서는 예전에는 등록에 따라서 에스닉 정체성을 파악했기 때문에 자신은 음분두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루안다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그 에스닉 연구의 그 상황주의적 접근을 잘 옹호해주는 사례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주의적 에스닉 정체성이 어떤 방식으로 루안다에서 관리되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제가 루안다의 상징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 상황주의적 접근에 대해서 제기하는 문제는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닉 집단 간의 차이가 그 과연 바스가 이야기한 대로 상호 협력을 통한 사회 통합의 기제인가 하는 것이고요. 제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스가 사회 통합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앙골라 사회와 같은 좀 역사적으로 좀 특수한 상황에 있었던 사회를 설명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루안다에서 집단 간의 차이와 경계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위험과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이것은 물론 앙골라의 오랜 내전이라는 27년이라는 내전이라는 상황과 음분두가 주도했던 그런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 루안다에서 그 에스닉 경계는 외부로의 적대감과 내부로의 관용이라는 이 상반된 두 감정이 그 경계에 바로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루안다에서 에스닉 간의 차이와 경계는 사회 통합이라기보다는 위험의 요소가 됩니다.
앙골라 에스닉 경계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1975년도 독립 이후에 반식민 투쟁 그리고 그 이후의 정치 환경의 변화로부터 이러한 특징이 서서히 형성되었는데요. 1960년대 이후에 반식민 투쟁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PLA는 음분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를 표방을 했고요. 유니타와 FNL라는 각각 오빈분드와 박홍구를 중심으로 자유주의를 내세우면서 조직화되었습니다. 이 새 독립운동단체는 독립을 앞두고 정권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기로 합의를 하고서 과도정부를 수립을 하였지만 독립 직전에 MPLA와 유니타 사이에서 내전이 발발하고요. 2002년 내전 종식 때까지 총 4번의 전쟁 개시와 평화협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975년도에 그 내전이 발생했고요. 14년 동안 이게 이어지다가 1989년에 휴전에 합의를 하고 합의를 했지만 또 그게 바로 번복이 되죠. 그리고 1990년도에 미국과 소련이 협상을 해서 전쟁을 우리 종식시키자라고 합의를 하고 2년 후에 선거를 했는데 그때 MPLA가 승리를 하고 그 MPLA의 산투스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하지만 우니타가 불복을 하게 되고요. 내전이 다시 시작하게 되죠. 이 선거에서 오빈분두와 음분두 간의 그 에스닉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선거 때까지만 해도 도시와 농촌 혹은 그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집권당 MPLA에 투표를 하고 아니면 그 각종 인프라 부족이나 혹시 뭐 여러 차별에 시달리던 지방민이나 소외계층들은 변화를 갈망하면서 그 우니타에 투표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우니타의 사빈비는 그래서 그 선거 결과에 불복을 하고 내전을 재개하게 되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박홍구의 FNL라는 진작에 그 내전에서 빠져나와서 은밀하게 우니타를 지원을 했고 이게 선거 결과에도 반영이 되어서 몇몇 지역에서는 우니타의 승리가 두드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빈비가 그 선거 결과에 불복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우니타와 FNL라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게 뭐 정치인이든 뭐 일반 시민이든 할 거 없이 그들을 모두 학살을 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그 무기를 나눠주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할로윈 학살 혹은 피해 금요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근데 MPLA와 우니타는 평화협정에 다시 서명을 하고 통합정부를 수립을 하지만, 이미 그들은, 자신의 에스닉 에스닉 지역을 배경으로 자신들만의 세력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앙골라 내전은 즉 이렇게 단계별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본래 정권 다툼에서 촉발됐던 게 냉전 시대에서 미소 대리전으로 바뀌고 92년 투표에서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지만 결국에는 그 두 정치 엘리트 간의 세력 다툼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앙골라의 이러한 에스닉 갈등은 따라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에스닉 프레임이 이후로도 계속 변덕스럽게 변화하면서 사회 불안 요소가 되고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루안다 사람들이 그러면 에스닉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이게 되게 그들은 아직 에스닉 문제에 대해서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들은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더 이상 그들 사이에서는 에스닉 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루안다에서 주로 포르투갈어를 사용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토착어의 사용 빈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연히 낮고 둘째는 혼혈이
많아지다 보니까 에스닉 집단의 외형적 구분 또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에스닉 경계와 정체성이 점차 희미해지고 그 집단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흡사, 이렇게 탈그룹화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루안다에서 거주하는 그 한 이민 2세대 혹은 3세대의 사람들을 보면 그 특정 에스닉 구성원들을 포르투갈어 발음이나 억양을 통해서 잘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자신들의 에스닉 문화나 정체성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내전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에스닉 구분은 루안다에서 특히 집단 낙인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만 봐도 루안다에서 에스닉 문제가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집단 낙인은 주로 그들이 분포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이나 그곳을 바탕으로 조직화된 정치 세력 혹은 그런 세력들을 빗대어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은분두는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독재자, 38년간 1인 독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재자 혹은 정복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오빈분두는 워낙에 반군 이미지가 강하니까 배신자, 그리고 그들이 약간 포르투갈 사람들을 뭐 도왔다 막 이런 이야기 때문에 비굴한 사람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콩고는 이 나머지 두 집단을 가리켜서 그냥 남쪽 사람들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거는 콩고 왕국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약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이야기로 말로 쓰입니다. 그리고 또한 앙골라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 앙골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부족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부족주의 자체를 문제시한다기보다는 상대 집단이 부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쁘다라고 비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루안다 사회에는 이렇게 루안다 사회의 이면에는 극명한 에스닉 경계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인터뷰이 중에 한 분인데요. 그 한 은분두 70대 남성이 할로윈 학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할로윈 학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은분두는 우리의 적이고 박홍구는 그러한 은분들을 도와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학살했던 거는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당시에 정부가 사람들에게 총을 지급했고 그 총으로 실제로 일반인들도 그 나머지 두 에스닉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그 30대 박홍구 남성이 저에게 그 할로윈 학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친구였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게 가장 위험한 사이로 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중에 그 당으로부터 그 지급받았던 그 총을 가지고 다른 에스닉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뭐 얘 누구니? 뭐 그러면 나야, 나 네 친구 누구? 해가지고 문을 열어주면 바로 사살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성은 이 내전이 아주 더러운 전쟁이었는데 은분두가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 내전 혹은 엠플라와 우니타 사이의 그 정치적 경쟁 구도를 은분두와 오빈분두라는 에스닉 프레임으로 치환시켜서 기억을 하고 상대방을 비난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에스닉 정체성을 노출하는 것이 그 사회에서는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체화하고 따라서 전통이라는 것을 위험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들의 전통과 그 전통이 드러내는 그들의 정체성을 숨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스닉 정체성
에스닉 경계와 정체성이 소멸한다고는 보고 있지 않는데요. 저는 다만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정체성을 노출시키는 에스닉 표식들을 하나씩 지우고 숨기고 있다고 보았고, 저는 그게 바로 에스닉 조작이라고 일컫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에스닉 표식을 숨기기는 하지만 이걸 다시 이렇게 그들 사이에 널리 공유하고 있는 어떤 상징 안에 코드화 시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에스닉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그들의 방식은 에스닉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선택이며 그들이 선택한 실용적인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에스닉 표식을 지우고 그 안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간직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그 루안다의 상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루안다의 상징 중에 하나가 가장 유명한 게 키안다라는 게 있는데요. 루안다를 키안다의 도시다라고 부를 정도로 키안다는 루안다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상징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좀 많긴 하지만 키안다는 주로 시각화돼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인어로 형상화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키안다가 아주 다양하게 해석되기는 하지만 그 다양한 해석 가운데에서 에스닉 집단에 따라서 일정한 그런 해석의 패턴이 그려진다는 것인데요. 제가 주목했던 부분입니다. 음분두 같은 경우는 키안다를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힘,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힘으로 이해를 하고요. 음분두 같은 경우에는 조상신, 박홍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령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키안다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은 곧 에스닉 정체성과 그들 사이의 경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키안다를 보는 그 집단별로 다른 해석은 각 집단의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그건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인식 체계, 우주론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그 각 집단이 겪은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르투갈의 가톨릭 영향력이 가장 컸던 음분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연령, 뭐 조상신 이런 것들을 지워갔지만 가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똑같이 가톨릭 영향을 오래 받았지만 음분두 지역에서보다는 좀 더 그 가톨릭의 영향이 관용적이었던 그 박홍구 지역은 뭐 여전히 키안다를 이렇게 자연령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오빈분두 같은 경우는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적인 존재를 조상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키안다는 에스닉 경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해석을 키안다라는 그리고 인어로 형상화되는 이런 상징 안에 숨기기 때문에 저는 키안다가 에스닉 장막을 가리는 하나의 장치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키안다는 모호한 에스닉 경계와 은밀한 에스닉 정체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저는 상징이라는 것이 가진 그 모호함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루안다에서 볼 수 있는 에스닉 정체성의 형태는 사람들이 에스닉 정체성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에스닉 문제는 각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나 그들이 가진 문화 표식, 전통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나타내고 뭐 이런 전통을 재현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상징을 통해서 그 상징에 투영된 개인의 기억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변했다고 저는 보았는데요. 사람들이 그 키안다의 다의성을 통해서 그 루안다에서 키안다를 공적인 영역에서와 사적인 영역에서 다르게 이원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키안다가 상징하는 키안다를 사람들이 루안다에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키안다가 상징하는 그 루안다의 사람들이 구조적으로는 통합이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인 그 에스닉 정체성은 그 안에 은밀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루안다 사회는 2002년 내전 종식과 함께 사회적 화해의 분위기에 에서 표면적으로는 탈 에스닉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극명한 그 에스닉 경계가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어떻게 맞췄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빨리 하려고 하긴 했는데 참고 문헌은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앙골라의 사회 문화나 아니면 에스닉 문제에 관한 책들이었고요. 네, 발표. 네,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그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